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신 만큼 오늘 정말 집중해서 또 애트미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초 사업 설명해 주실 분은 정말 애트미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현명하고 정말 지혜롭고 애트미의 팔방미인 우리 이정혜 국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유,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업성명을 맡게 될 샤론호즈 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명절 다잘 지내셨죠? 네, 이 명절이 좋기도 하지만 제가 애터미 사업 시작하고 보니까 일주일 동안, 왜 자영업 일주일 동안 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 문 열리면 힘들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오히려 연휴 기간이 싫어졌어요. 옛날에는 직장을 다니거나 이럴 땐 연휴만 기다렸는데, 그래서 참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살면서 내가 어떤 정체성, 직장인으로 사는가, 자영업으로 사는가, 또한 애터미처럼 자유 직업을 가진 어떤 그런 형태로 사는 거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을 드릴 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난 오늘 처음 듣는다 이런 분 계시나요? 아, 그러진 않으세요. 그럼, 아, 처음 들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품은 좀 써보셨어요? 아, 제품은 써보시고, 네네, 회원가입도 안 하고 나 지금 끌려왔다 뭐 이런 분안 계시죠? 네, 이런 이제 사업 설명을 올 때는 사실 저도 애터미 사업을 아 이거 내가 할 일이다 하고서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제 경우는 이제 남편이 먼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애터미는 뭐예요? 다단계죠. 예, 그래서 다단계고 그리고 이러한 그 허접한 한국식 다단계로는 절대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남편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해모임이라는 거를 저희 이제 신랑이 먹으면서 비염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회사에 대한 호기심도 조금 생기죠. 그래서 거의 회원 가입하고 나서 한 1년이 지나서 마케팅 플랜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케팅 플랜을 듣고서는 진짜 제대로 들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요새는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사실 핸드폰만 열면 굉장히 고급 정보까지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 고급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니 안 받아들인 거는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지 맘의 법칙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간곡하게 아니면 한 번씩 애터미에 대한 걸 정확하게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오픈마인드를 하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러한 사업 설명을 이제 제 사업 설명이 다는 아니잖아요. 저도 이 애터미 사업을 하기까지 남편에 대한 신뢰도 있었지만 또 회사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이나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의 사업 설명을 계기로 다양한 것들도 살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진짜 시간은 빨리 가죠. 2022년이라는 굉장히 사실은 생소해요, 아직도. 그 2000년 시대, 글로벌 시대, 그 밀레니엄 시대가 열렸다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그 시대가 벌써 2022년이 됐습니다. 저희 애가 그 밀레니엄 시대에 태어난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그때 그 시대의 아이들은 머리 구조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머리 구조가 디지털화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와는 다른, 그래서 MZ세대라고 칭하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시대도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정말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다. 늦둥이 난 애들이 벌써 대학교 다 갔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했는가? 5년 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5년 후에 나는 뭐 할까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나는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봐야 되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갔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굿모닝 조회 그 아주대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유명한 교수님 나오셔서 애터미에서 강의하셨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니까 되게 이그 평소에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은 흘러가는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트렌드나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코로나가 오든 변화가 되든 나는 그냥 고수할 거다,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그래서 100세 쇼크라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새 보니까 100세인 거예요. 근데 어느새 나는 빈곤 노인, 하류 노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를 맞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는 심각하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도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풍토병화되고 있지 않나. 3만 명 넘어가면 사실은 더 위험할까라고 보는데, 전염력은 약해지고, 전염력은 강해지지만 치사율은 낮아지는 그러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적응되게 마련인 것 같아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데, 지금의 이 변화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뭔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떠한 기회를 찾아보고 이러한 노력을 했을 때 나는 더 좋은 기회와 강하게 되는 것들을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한번 신념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볼게요. 이 그림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 잡을 구하는데 인공지능과 같이. 근데 인공지능이 첫자리고 인간은 뒷자리죠. 제가 이제 예전에 샀던 이 책은 2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요새 읽기 시작했어요. 이지성이라는 그 꿈꾸는 다락방을 비롯해서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죠. 근데 이분이 세계 유수의 학자들과 미래학자들, 그 다음에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정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변화를 쓴 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읽어보는 얘기가 사실은 요새 신문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2, 3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다 실현돼서 나오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한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수점을 잘못 찍어서 약사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죠. 2.25cc를 처방해야 되는데 22.5cc를 처방했어요. 우리 그런 일 되게 많죠. 코로나 왜 화이자 백신을 깐난쟁이한테 잘못 투여하거나 한 사람한테 6개의 약을 투여한다거나, 그게 인간적인 실수죠. 그러한 실수가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처방을 한 게 그 인공지능 약사를 기용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 약사는 평균적으로 100건을 조제할 때 약 1.7건을 잘못 조제하는데, 이 UCSF 메디컬 센터가 6년 후에 인공지능 약사를 도입해서 6,80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40만 건을 조제하는 동안 조제 실수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단 한 건이라도 없었습니다. 0건이에요, 0건.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인간이 조제했었으면 그동안 6년이라는 시간 동안 6,800건이라는 조제 실수가 있었었는데, 지금 이 인공지능, 이러한 일들은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천의 그 길병원에서 처음으로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 진단, 암 진단 의사를 들여왔죠. 그리고 처음에는 길병원은 서울대병원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세브란스 병원보다는 후후병원이거든요. 인류병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인공 왓슨을 들여오고 나서는 이 길병원으로 암 환자 진단하는 횟수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이제 길병원의 그 경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전문직은 사실 대체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변호사, 펀드매니저, 의사까지도 지금의 이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어떠한 인구 계층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인구 계층이 갑자기 99%가 빈곤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빈곤의 시작은 지금 코로나 시대부터 시작해서 2030년에 터닝을 진짜 이루게 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될 걸로 봅니다. 가운데 있는 모델은 LG의 가상 모델이에요. 23세의 싱어송라이터고, 누가 보면은 진짜인 줄 알겠죠. 근데 지금 이런 가상 모델, 가상 아나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델비를 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가상 모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상 AI 노동자들이 나오게 되면 요새 막 삼성에서 노조 만든다고 난리인데 노조에 대한 걱정도 없을 거고, 골치 아픈 일이 자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싹 없어지는 거거든요.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고 말 잘 듣는 AI로 이 직업은 대처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지금 메타버스의 일종인 네이버가 만든 메타버스의 세계인 제페토라는 가상의 세계에서의 블랙핑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앞으로의 세대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메타버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라 그러면 정확하게 다들 저조차 되게 모호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실 세계가 디지털 세계로 온전히 들어간 세대를 메타버스 그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윈 지구라고 그러더라고요. 트윈이라는 게 뭐예요? 쌍둥이죠. 예, 내가 여기 있는데, 현실에 있는데 메타버스 안에 또 다른 이정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똑같이 쌍둥이처럼 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가상의 세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지금의 현실 세계입니다. 그래서 한 직장은 직방이라는 이 부동산 업체는 예, 굉장히 많은 그 강남에 빌딩을 임대해서 출근을 하다가 이제 메타버스 가상 세계로 출근을 한다 그러죠. 그 전 직원이 출근 속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예, 옆 사람과 대화도 시도할 수 있고 예, 뭐 이러한 일처리나 이러한 것들도 이 가상 세계에서 충분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게 되면 정말 이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기사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렇지만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내가 조금 진짜 어떻게 변화가 돼가는지 한번 알아보려 하고 시도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반으로 이제는 예, 내가 아무리 오프라인이 좋고 아날로그가 좋다 그래도 이제 중심 축이 예, 온라인으로 예, 넘어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미국의 서부 시대에 보면은 예,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와갖고 예, 말을 달려서 깃발을 끊는 게 자기 영토였잖아요. 예, 지금의 디지털 영토가 그런 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세계에서 이제 정말 디지털 세계를 점령하는 자가 예, 이 부와 예, 모든 것들의 예, 것들을 점령한다. 이렇게 삶의 전반으로는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사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려면 현재 우리의 인생의 긴 60년, 90년 이런 터널 속에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30대라면 40대라면 그리고 노후를 맞이하는 50대, 60대라면 지금의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가늠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가 이렇게 세상에서 오는 변화라면 지금 나의 인생의 곡선에서 나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생활은 사실 이 3세계의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죠. 물가는 엄청 올라가고 실업률은 아까와 같이 AI에 치이고 이런 코로나에 치이고 그 다음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게 100세 쇼크로 불릴 만큼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저는 이게 늘 궁금했어요. 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민족인데 노인 빈곤율은 왜 제일 높은가? 예, 빈곤율뿐만이 아니라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요. 사실은 굉장히 그 어두운 그 데이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둡지 않나요? 아, 예, 예. 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왜 우리의 부모님들이 노후가 다 준비됐나 이런 생각들 해 보면 맞죠. 우리 부모님 평생 일을 하셨는데 예,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예, 본인의 노후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왔던 이제 그 시대가 예,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예, 포커스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0년을 놀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됐다면은 다시 우리가 살아온 생각들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인 빈곤율뿐만 아니라 일하는 노인 비율도 제일 높아요. 근데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주유소라든가 예, 허드레일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100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65세가 돼서 정말
건실하게 일했던 베이비 부모 세대가 퇴직해서 갈 자리는 주유소나 이런 게 아니라 월급이 조금 줄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인정을 받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일자리가 마련돼야 나의 삶에 대한 가치도 높아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뭐 초졸, 중졸, 고졸 상관없이 다 경비 아저씨 하거나 경비 관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2의 일자리, 제3의 일자리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아도 이 노인 문제가 심각한 거는 앞으로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 데다가 부모님이 한번 아프시기 시작하면 자식의 세대까지 이어져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NHK에서 발표했던 하류 노인이라는 그 다큐를 보게 되면 부모님이 이제 아프시기 시작하죠. 그럼 자녀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간병비가 제가 보니까 이번에 작년에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간병비를 한 달에 400만 원 가량을 지불을 했어요. 왜냐면 중증 환자인데다 하루에 15만 원 꼴이니까 거의 일주일이면 380만 원 정도, 일주일이면 거의 한 9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감당을 자식들 중에 월급 급여가 1000만 원 이상 넘지 않으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한 자식이 그냥 부모님 봉양을 책임지고 그만두고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픈 기간이 바로 뭐 1년만 아프셨다가 뭐 좋아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막 6년, 7년, 10년을 모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은 그 사이에 경력이 단절되고 다시 돌아갈 직장이 없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식이 하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도돌이표처럼 되는 게 지금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새 굉장히 많이 해요. 건강이 경제랑 직결을 하고 내가 건강을 지금 잘 관리하고 그런 면에선 사실 애터미 사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동안 관심 안 가져왔던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건강에 대해서 미용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나부터 잘 가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애터미는 여러모로 이득이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물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옛날 20년 전에 했던 순풍 산부인과를 봤더니 거기 음식점을 갔는데 삼겹살이 3,000원이더라고요. 1인분에. 지금 얼마예요? 14,500원, 뭐 15,000원 이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우리 월급이 그때도 200만 원 받았던 사람이 지금 뭐 1,000만 원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때 200만 원 받던 사람들 지금 직장 잃었거나 300만 원 받는 정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인생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을 봤더니 대부분 40대 이후에서 이제 60대 그때를 맞고 계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소득보다는 소비가 많아지는 시대로, 왜냐면 소득이 40대 후반이 인간이 경제적 활동을 해서 최고로 많이 벌 때더라고요. 그럼 그 시기를 지나서 지금 5, 60대를 뭔가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선택이 이제까지 제대로 됐는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5년 뒤는 어떨까, 10년 뒤는 어떨까, 나는 뭐 먹고 살까, 내 아이는 뭐 하고 있을까. 이런데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이 자리는 사실 이 패러다임이 변하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오프라인이 온라인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고 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판이 오프라인 지구에서 온라인 지구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시대인 거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이 100세 시대로 전환되게 되면은 우리 부모가 70, 80대 죽던 세대가 아니라 100세까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판이 바뀌는 세대에서는 기존에 30년 배우고 30년 일해서 30년을 즐기는 그러한 노동소득으로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정말 자본소득과 금융소득, 이러한 시스템소득을 내가 창출하지 않으면 나의 노후는
불을 모두 뻔한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어떻게 되겠지? 이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판이 노동소득으로 우리의 70년 인생 80년을 설계했다면 이제 판이 바뀌는 이 온라인 세대에서는 정말 자본소득화되고 옛날에 사실 주식한다 그러면 다 백수라 그랬잖아요. 요새 안 그러잖아요. 코인 해갖고 막 50억씩 벌었다는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주식으로 해서 전문 투자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 기기 형태라 그래서 각각의 프리랜서로 자신의 전문화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군으로도 또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을 많이 바꿔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류에서 이동해서 접속으로 바꾸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얘기하고요. 어제 신문인가요? 어제 신문에 봤더니 이제 정경련에서 그 기업 올림픽이라는 거를 해서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기업 올림픽에서 1위부터 30위까지의 국가를 했는데요. 한국의 그 기업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메달을 받은 기업이 그 삼성, 삼성이랑 그 다음에 요번에 LG 그 상장해갖고 했던 LG 사이언스인가요? 하여튼가 LG 엔솔, 그거 두 개 빼놓고서는 그 기업 올림픽에 들어간 회사가 아무데도 없어요.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거기 정경련에서 측정한 거는 지금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기업의 미래를 봤을 때 한국에 그만큼 이런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의 그 기업의 상위군에 하는 모든 회사들은 거의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모여있는 모든 접속이 모여있는 회사죠. 여기 보시면 애플이 그렇고 아마존이 그렇고 구글이 그렇고 페이스북.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어디론가 접속한다 그러면 다 이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판이 바뀐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실감이 나는 거죠. 오프라인의 어떤 제조업에 뭐 GE나 이런 큰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해서 제조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온라인 속에서 크게 그 모든 연결을 막고 있는 기업들이 다 불을 거머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가 속한 부분도 유통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인생이 생각해서 크게 우리의 생활은 소비 생활과 금융 생활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비 생활의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 축을 자본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요 시장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문방구가 있었고 정육점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고 옷가게가 있었고 제가 자라날 때 7, 8살 때 저는 용산에서 자랐는데 거기에 골목 풍경이에요. 근데 이렇게 있었던 유통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요? 가운데 커다랗게 쿠팡이나 네이버나 11번가로 들어가서 주문하는 다수의 연결된 사람들이 주문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에 어떠한 총판 도매 소매가 있던 거를 90년대에 이마트가 오프라인의 거대 상권으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또 온라인의 쿠팡이나 11번가나 홈쇼핑이나 이러한 데로 자꾸 유통이 좀 더 편의성 있고 가격이 저렴한 대로 이동한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통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유통의 시장 생태계에서 애터미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유기훈 교수는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에서 앞으로의 90년 후에는 0.001% 플랫폼의 소유주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 99.9%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책에서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팀이 이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90년 뒤니까 아직 자기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변화가 2030년이 축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2030년부터 이러한 계층 이동이 시작이 돼서 이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벽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30 축의 전환이나 이러한 책에서 2030년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 책에서도 똑같아요. 얘기하는 게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지금 10년 남았다. 2022년이니까 이제 8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내가 인공지능보다 더 경쟁력 있는 거. 인공지능이 못하는 건 뭐가 있어요? 뭔가 창조적인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따뜻하게 공감하고
안아주고 이러한 공감 능력 그러한 것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애터미 사업이 딱 맞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에서 우리는 휴먼 네트워크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같이 연결을 하고 그 안에서 공감하고 서로에 대한 윈윈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애터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플랫폼 소유주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 이 말이 맞다고 생각 드시죠? 태어나서 정말 죽을 때까지 쓰다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게 돈이다 이런 말 엄마들한테서 엄청 들었잖아요. 나가면 돈이고 놀러 가도 돈이고 다 돈이라고. 예, 그 정도로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 다음에 죽어서 장례식에 갈 때까지 죽어서도 납골당에 그거를 매달 납입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다 돈이죠.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한 인간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잇는데 이거를 간과했다가는 우리는 영원히 먹고 쓰고 자다가 그냥 죽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어떻게 자본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 소비자라는 한 뜻을 한자를 풀이하면 써서 없애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슬픈 뜻이죠. 이제까지 우리는 어디에선가 다 써서 없애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써서 없애버리는 사람이 다시 생기는 사람으로 되려면 어떤 식으로 진화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가계 소비 지출, 아무리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는 300에서 700을 버는 가구가 아무리 못 써도 1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100에서 300만 원을 어디론가는 가서 써요. 롯데 가서 쓰고, 쿠팡 가서 쓰고, 신세계 가서 쓰고, 그 어디 가서는 계속 지출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는 적립률이라는 게 0.1, 0.2%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2년간 마트를, 이건 조선일보에 예전에 실렸던 기사인데 1000만 원, 이 사람이 맨날 마트에서 카트 끌고선 1년간 지출한 금액이 1000만 원 가까이인데 실질적으로는 만 원 정도뿐이 캐시백이 안 된다. 그 캐시백도 쿠폰에 포인트로 주지 통장에 돈 들어온다. 이제껏 이마트에 10년 열심히 일했더니 돈이 들어왔다 이런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뭐 요새 치킨 한 마리가 17,000원 아무데도 없는 거 아시죠? 저희 아자몰도 보니까 가격 다 올렸더라고요. 다 2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지하지 않으면 사실 사는 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소비를 지금 애터미몰은 애터미몰과 애터미몰과 아자몰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죠. 애터미몰은 애터미가 품질 관리를 해서 픽한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칫솔이 좋다. 그럼 칫솔 300개 중에서 가장 좋은 디오텍의 칫솔 하나를 애터미몰에 올려서 애터미가 품질 관리를 하는 거고 아자몰은 쿠팡이나 다른 그 오픈마켓처럼 그냥 모든 제조사, 유통회사들의 제품 삼성 TV를 애터미 TV라고 굳이 붙여서 팔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 많은 브랜드들이 다 모여서 아자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만 가지가 아니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 플랫폼에 이미 아자몰이라는 플랫폼이 생겼으니까 이제 얹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8만 가지 정도가 이 아자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도 있을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검색을 해보면 거의 다 있어요. 얼마 전에 누가 딸이 디지털 피아노를 사겠대요. 그래서 애터미에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디지털 피아노가 있나 하고 쳐봤더니 영창부터 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그분이 물어본 김에 또 네이버랑 찾아보니까 우리가 몇만 원이라도 싸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고객의 어떤 유통 채널을 저희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자몰이 확실히 경쟁력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시백에서 6.5%를 환급받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보상 플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100만 원 정도 썼을 때 6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6%에서 10% 정도가 환급된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를 만나서 한번 이런 설문지를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의 소비 생활은 그냥 써서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옆에 있는 건 다 뭐예요? 포인트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에 부엌에도 포인트가 있고 욕실을 가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방에서 쓰는 화장대 위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애터미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써서 없애버리는 거에만 신경을 썼지
써서 다시 생겨나는 것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전달하면 거기에도 9,000 포인트가 있고 주방 세제를 전달해도 2,500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적립하고 공유해서 연결해서 어떻게 힘이 되고 돈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4인 가족, 저 여기에 있는 그 생필품이 한 60가지? 예, 그 정도도 제가 기록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필품이죠. 고무장갑, 수세미, 뭐 쌀, 샴푸, 뭐 린스 뭐 이런 거는 그냥 꼭 쓰는 거잖아.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보통 예, 포인트 20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 썼을 때 약 20만 포인트를 예,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예,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10개월이 모이게 되면 거의 200만 포인트에서 300만 포인트 가깝게 적립이 되죠. 그래서 이걸 아까의 애터미의 적립 포인트로 얘기하게 되면 6%에서 10% 환급받는다 그러면 약 26만 원에서 예,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별거 아니어도요. 사람들이 써보면서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다 쓰네, 다네, 다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말 제일 이 앙케트에서 기록을 안 하시는 분이 남자, 젊은, 남성, 독신 남성이 제일 적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이 가구에서 역시 자녀가 있고 이렇게 3인 가족, 4인 가족이 제일 많은 포인트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제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 아자몰에 들어가면 항상 아자픽에 그 네이버 최저가랑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일 아침 수요일 10시가 되면 상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맨날 꾸준하게 캡처해서 고객들한테 보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작업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이건 제가 직접 샀어요. 보니까 예, 이것도 우리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쇼파를 다 그 없앴더니 하나 사준다고 해서 유코아에서 저 그 온돌 들어오는 거 있죠? 예, 그거 사주신다 그래갖고서 보니까 똑같은 모델이 애터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서 예, 거기 그 뉴코아에 적힌 것보다 십 몇만 원이 싸더라고요. 그럼 거기다가 저희는 뭐까지 줘요? 예, 포인트까지 주죠. 그리고 이거를 이번에 설날 같은 때는 20만 원, 100만 원 이상에는 20만 원 캐시백하고 50만 원 이상은 10만 원 캐시백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러한 유통 채널에서 하는 애터미로 전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종합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서 보고요. 이런 반품이라든가 애터미에 대한 설명들은 사실 뭐 많이 들으셨고 오늘 초보자보다는 기존 분들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자료들 중에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할 때 이렇게 그 애터미 화장품이 갖는 위력일까요? 브랜드 파워? 이러한 것들 공식적인 자료잖아요. LG의 후라든가 뭐 아모레, 설화수 이러한 것들 굉장히 유명하고 최고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애터미가 어마무시하게 팔려 나간다는 걸 알면은 아 애터미 화장품이 대중화됐다는 거는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단지 사람들이 싸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고 품질이 좋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좋다라는 게 검증이 됐을 때 바꿀 수 있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증된 자료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그 지난주 1월 30일에 나왔던 이것이 혁신이다라는 SBS의 그런 다큐라든가 자료가 없어서 애터미가 이상해서 사업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내줄 수 있는 자료나 이러한 것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플랜에 내가 정말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요새는 저는 마케팅 플랜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기대가 되죠. 이번 주에는 뭐가 나오나요? 네, 위 데일리 케어가 나옵니다. 위 데일리 케어가. 그래서 신제품이 나온다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품목이 하나 늘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사를 경영했다면 그렇게 한 가지 제품이 생길 때마다 엄청난 자본과 그 노력이 들어갈 거잖아요. 거저 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저 올려지는 거를 나의 경쟁 상품으로 누가 제대로 활용하는가가 우리 사업자의 경쟁력일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넘겨보도록 할게요. APP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APP로 사람들한테 구매하게 만드신 분 있으세요? 있다.
네, 한 분도 없으시고요. 그럼 이거 회사에다가 제안을 해야 되겠네요. 제대로 못 만들어갖고 이렇게 활용도가 낮으니 네, 좀 어렵게 아직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네, 굉장히 좋은 거를 개발했는데도 개인 플랫폼이 활용이 안 된다면 네, 뭔가 이제 수정이 필요한 거죠. 수정 보완이. 그래서 지금의 예, 우리 사업을 강화시킬 것들은 요번에 뭐 또 인터넷 그거 나온다 그러잖아요. 양복점. 예,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도 거고 지금 PPO가 예,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되죠. 예,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제일 졸리는 시간대예요. 네, 좌우로 한 번씩 그거 해주시고요. 네. 네, 한 번씩 고개 돌려주시고요. 제가 아까 그 씻고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 예, 소비를 자산화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우리가 늘상 쓰는 이러한 소비 생활을 자본 생활로 자본화시키, 자본 소득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가난해진다는 명제를 계속 주입시켜야 돼요. 그거를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300에서 700번은 이 구간이 제일 치열하잖아요. 평생을 이렇게만 벌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살고도 100세 쇼크가 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먹고 쓰지 이거를 투자 소득화하고 자본 소득화할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벗어나려면은 늘상 이 구간에서 쓰여지는 100에서 300이라는 이 생활비가 다시 자본화하지 자본소득화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자본화하는 답이 나 혼자 100에서 300만 자본화한다면 재미가 없죠. 근데 연결을 해갖고 예, 아까의 플랫폼 불을 거머쥔 기업들은 다 연결한 기업이에요. 예, 세상에 유명한 그 멘토 그 사람 그 이카로스 그 책을 쓰신 분이 연결을 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부를 앞으로 가져가게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정답이잖아요. 구글이 그랬고 예, 아마존이 그렇고 예, 네이버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쇼핑몰을 쿠팡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지어가면서 했지만 결제 건수가 제일 많은 데는 네이버와 카카오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면 5천만 인구 중에 4천만 인구가 다 네이버야. 카카오 써. 예, 구독자 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연결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이용자 수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애터미도 1천만 명이라는 회원 수를 가지고 힘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연결한 사람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배가로 해갖고 늘어난다면 예, 굉장히 이 게임이 가능하다라는 플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이 사업이 재밌어집니다. 그냥 그림에 떡이면 뭐해요. 근데 저 플랜에서 내가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확신에 찰 때 그때 뛰게 되고 그때 열정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가 소비로 30만 포인트씩 해결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보상 플랜에서 무료 회원이고 유지비가 없고 진입비가 없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나오는 그 세미 판매사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소비자들한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냥 제품부터 써봐 이래서 제품으로 우리가 컨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야 되냐면 애터미에 대한 편견과 다단계에 대한 것들이 많을 때는 거부감이 심하니까 제품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들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도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내가 다시 애터미 사업을 하면 팀장부터 갈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절대 안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애터미 사업으로서 봐서도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임페리얼 걸린데 10년이 걸린다라는 판을 깨지기 시작한 것도 작년부터예요. 작년에 막 중국에서 1년 만에 크라운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속도를 내가
적어도 회사의 속도에 맞춰서 나도 나의 비즈니스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보상 플랜을 반드시 그냥 일반 소비자라도 그 사람이 애터미 사업에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저도 일체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까의 시스템 소득과 연결지어서 네가 쓰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소비자들끼리 대동단결해서 돈을 가져와야 된다. 이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가난에는 해답이 없다. 이런 거 명제를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로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지 그 관점만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이 30만 포인트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아까의 앙케이트에서 4인 가족일 때 20만에서 40만이 나온다라는 명제를 자기가 스스로 체크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플랜이죠. 이 30만 PB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이 제품이 내가 타사에서 이용했던 것보다 제품의 질이 좋고 싸다라는 그러한 만족감을 줄 때 이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만 포인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거를 관찰하고 검증하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동안 써서 충분하게 일어나게 되면 애터미에서는 30만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자기 아이디로 살 필요가 없죠. 그럴 때 두 사람만 소개시켜봐라. 내가 제대로 쓰고 좋은지 알아보는데 한 달. 그렇다면 엄마랑 친구 정도는 소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30만 포인트 쓰게 되면 이때 나는 6만 원이라는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본인이 혼자 잘 먹고 잘 쓰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사업 안 되시는 분들을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잘 먹고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잘 먹고 잘 써라. 그게 첫 번째 검증이 끝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달에는 더도 말고 엄마랑 친구 한 명만 딱 소개시켜라. 안 그러면 친구 두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30만 포인트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두 명을 찾는 작업은 누구랑 같이 해요? 스폰서인 나와 같이 해서 내가 도와줄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30만씩 쓰게 되면 이 상에 내가 소개한 이 사람들도 같이 돈을 벌고 나는 18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30만 원씩 쓰는 가구가 더도 말고 이제 다섯 가구 30만을씩 내가 써보는데 한 달 30만 PB씩 또 이 가구 둘이 쓸 수 있는데 두 달 그리고 30만씩 쓸 수 있는 그러한 가구들이 다섯 가구가 모인다 그러면 30만 PB가 다섯 가구면 이게 또 150만 PB예요. 그렇죠? 그럼 예전에는 150만 PB였을 때 30만 PBC 6만 원씩 해서 다섯 번 받으면 30만 원의 후원 수당을 받고 땡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가 나와요? 직급 수당을 2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15일 만에 50만 원이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속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아무리 일을 안 해도 한 달에 그렇죠? 두 명씩 해서 만들어 간다고 해도 다섯 달 일을 애터미를 전업으로 한다거나 애터미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확하게 숫자로 잡고 계획을 해야 돼요. 내가 30만 PB를 내가 먼저 첫째 달 해보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달에는 30만 PB씩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안 나오면 5만 PB씩 하는 사람 다섯 가구를 일로 뭉쳐도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애터미 사업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복제거든요. 근데 이 복제 모델이 내가 하기에 버겁다 그러면 그걸 쪼개면 돼요. 나는 30만 PB 하는 집 한 집을 당장 못 찾을 것 같아. 그러면은 3만 PB 하는 사람 10가구 찾으면 되잖아요.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면 조금 더 노력하면 돼요. 능력이 많으면 혼자서 알아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 복제의 모델을 쪼개서 하든지 모아서 하든지 해서 30만 PB씩 하게 되면 나는 충분히 100만 원 플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미 판매사를 4월 달부터 시행을 할 때 굉장히 잘 아이디어를 내서 활용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수치화해서 우리가 꿈도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좋은 집 이러면 평생 가질 수 없다 그러잖아요. 판교에 어디에 무슨 아파트 30몇 평 이렇게 해야지 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 PB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30만 하는 집을 두 번째 달에는 두 집, 안 그러면 5만 PB 집 다섯 집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 자산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고 이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에 제가 저희 신랑이 할 때 반대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애터미 사업이 사실은 그다지 보잘것이 없을 때 어떻게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봤냐고 저희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 사업 속에서 저거 있죠. 무한 누적 무한 단계로 내려가는 거. 예. 여기가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그 모두가 누구의 자산이에요? 내 자산이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다 특히 두 줄 레그에서는 이렇게 끊어놓거든요. 10단계까지만 네 매출이다. 20단계까지만 네 사람이다. 그러한 것들을 명시하기 위해서 추천수당이라는 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추천수당이 없어서 힘들다라 그러는데 그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직하고 깨끗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데려왔을 때 수당을 하는 거는 항상 내가 데려온 사람한테 미안한 거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애터미 사업을 가입한 사람이 우리한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동그라미 속에 피해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일 100번째에서 산 사람도 선크림 8,000원에 사고 오늘 사업 시작해서 사업 시작한 사람들도 8,000원에 사고 똑같이 물건값 싸게 사고 그 공유된 포인트로서 다 같이 나눠서 그 어떤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다 같은 동그라미가 아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30만 PB 집이 5집이 아니라 8집 모이면 어떻게 되나요? 240만 포인트죠. 그렇게 해서 판매사로서의 또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터미는 23개국 한국을 포함해서 그렇게 진출이 돼서 한국 밑에 미국, 미국 밑에 캐나다, 캐나다 밑에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터미 사업이 정말 비전인 거예요. 그 이 지구라는 판이 오프라인이 이제 비전 없어갖고 메타버스에 막 이제 자신들의 토지를 확장을 하려고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달려드는 거잖아요. 왜 한국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2% 3%라면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아직 6%대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동남아시아로 나가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한국에서만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요번에 보니까 무슨 저 IT까지 나가더라고요. 근데 IT라는 나라는 우리가 지진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IT를 나가게 된 계기도 미국의 첫 번째 흑인 스타마스터가 IT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물건이 연결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게 제품으로 연결돼서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서 이제 오픈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고 두 줄 바이너리 구조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돼 있고 상한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5천만 PB에서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보면 볼수록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누구나가 들어와도 어느 시점에서 사업을 해도 5천만 PB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돕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물론 돈을 벌려고 들어왔지만 이 돈을 벌면서도 뭔가 공헌도 하고 같이 실현을 하면 더 재밌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캄보디아에 정말 평생을 30만 원을 벌까 말까 한 사람들이 그 밑에 한국의 소비자, 대만의 소비자, 태국의 소비자들이 붙어갖고 스타마스터가 되잖아요. 연결 속에서 서로 가난하거나 부족한 나라를 도와서 그 나라의 성공자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랜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메타버스나 뭐 NFT 이러한 것들을 보면 죄다 투명화되더라고요. 모든 게 수치화되고 정확해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속에서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플랜은 서로 돕는 플랜이고 누구나가 피해를 보지 않고 공정한 플랜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의 보상 플랜의 구조 속에서는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된다. 이분은 사실 캐나다 탑이 줌 미팅 할 때 보니까 미얀마 사람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미얀마 친구가 아마 스웨덴에 있는 미얀마 친구한테 전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영국이 오픈하자마자 판매사를 가셔서 저번에 내일도 보니까는 스피치 잡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정말 한국의 이러한 제품들을 또 유럽에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이게 3만 원, 6만 원에서 어떻게 50만 원, 100만 원까지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러한 그 보상 플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는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애터미가 소비자 혁신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를 정말 대동단결해서 아까 유기훈 교수처럼 99%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부족하지만 서로 단결할 수 있는 이 소비자들의 소비자산을 전 세계로 연결할 수 있는 멋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멋진 사업이 지금은 애터미를 사실 뭐 이상한 회사라고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되면 사실 이 사업의 메리트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얘기만 했다 하면 다 옳다구나 달려들면 그 사업이 사실은 블루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이에요? 예, 블루오션이죠. 레드오션이죠.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정상이고요. 제가 성공할 때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그래야지 이 사업을 제대로 보고 이 사업에 대한 그 앞으로 일어날 5년 뒤, 10년 후를 보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애터미가 전방위적으로 정말 광고하고 혁신하고 예전에 제가 사업할 시기만 해도 TV에 애터미가 나와서 다큐가 나와서 애터미 회사를 광고해주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불과 진짜 매년이 다르잖아요. 매년 애터미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해외에서 보는 매출에 대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사업 설명이 여러분이 이제 필드에 나가서 사업하실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소비자산을 연결을 해서 이 사람이 뭔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명감으로 활동하시는 올해 그런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명강사는 명강사이신 것 같아요.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다 메모하시는 분만 계시더라고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네, 우리 홍진용 국장님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네,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강의해 주신 우리 이정희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애터미를 만난 우리는 정말 행운이죠. 네, 오늘 오신 분들 오늘로 끝나지 마시고 또 목요일 날은 본사에서 주최하는 원데이가 있고요. 또 토요일도 사업 설명이 있으니까 꾸준히 이렇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